우리가 보통 액땜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, 김태기 씨. 네네. 네. 액땜했다 치자라는 말을 우리 액땜했다 치자. 뭔 일이었을 때, 야 이건 액땜이야.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, 네. 그 액땜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액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. 자주 봬요. 오늘은 또 액땜 전문가시네요. 이상한데 참 잘생겼네요. 그놈의 액땜 전문가. 아니 이분이 훈남 역술가거든요. 네. 역술가하고 액땜은 뭔 상관입니까? 아니, 그런데, 왜 나오셨어요? 근데 역술하고 어떤 세시풍하고 좀 비슷한 게 있는 것이 뭐냐면 어차피 24절기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관련이 좀 있습니다.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? 액땜이 그럼요. 액땜이라는 것이 액이라는 것이 기습 엄자에 병부 절자가 합쳐져서 벼랑으로 떨어진 사람, 그러니까 큰 재앙을 얘기하거든요. 예. 그래서 이것을 액땜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큰 재난을 막는다. 그렇죠. 가벼운 곤란으로 미리 경험해서 좀 이겨 나가는 것을 약간의 얘기합니다. 약간의 곤란이 필요하네요. 그렇죠. 아, 이 곤란한데.